활동방송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하고 뭔 상관이고, 스발라마 아무 상관없다, 형은, 어? 뭐, 롤하고 내하고. 오늘 두산이 우승했는데, 소주 한번 안 합니까? 아니, 근데 저 며칠 전에 형님께서 저한테 딜을 놓으시더라고요. 좋다 뻔했다. 삼성하고 두산하고 하는데, 여보야, 형하고 배팅하면 하자 하시더라고. 30만원 빵 됐냐 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두산입니다, 형님. 했는데, 예, 전 두산이 이긴다고 배팅하셨는데, 그 뒤로 말씀이 없으시네. 형이 눈길 존나 빠르거든. 어? 그니까 삼성이 질 것 같더라고. 예. 응? 그 바로 졌잖아. 예. 삼성 그때 박살 났잖아. 졌잖아. 야구 이야기 그만해라, 여러분들. 이제 뭐 다 끝난 건데, 뭐 이제 야구, 어? 이제 삼성 우승도 못하고. 뭐. 여보야, 몇 살이냐? 예, 저는, 32입니다, 형님. 예, 32살이고. 여보님, 나는 엄마 팬입니다. 여보, 엄마랑 방송할 때가 최고 꿀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32살이면 무슨 띠고? GT입니다, 형님. 어, G. 예. 띠는 GT인데, 이거 뭐. 돼지처럼 생겼냐? 돼지띠 아니거든요. 아니, 돼지띠는 몇 살이지? 돼지띠면 저도 한 살 많죠. 아, 뭐,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뭐 37입니다. 이제 뭐, 나이 이제 40에 이제 뭐 한 발짝씩 이제 걸어가는데, 이게 실감이 난다. 실감이 나. 예, 30 초반하고, 예, 35 딱 되잖아. 틀려. 아, 그렇지. 이게 느끼는 게. 예. 느끼는 게 틀려. 나는 그나마 형이 방송을 3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31살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좀 멈춰져가 있거든. 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예. 이게 틀려, 여러분. 응? 와꾸는 40대 후반. 나대지 마라, 스발라마. 실물로 보면 막 얼굴 막 번들번들 거리니까, 응? 얼굴이 막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광 난다, 응? 우선 은퇴야. 저는 형님, 저는 솔직히 이런 말 제일 듣기 싫더라고 말입니다, 형님. 뭐. 저하고 안 친한 BJ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닝고잉임을 이야기하는데, 태물이다. 참, 그거 참 기분 안 좋더라고 말입니다. 아프리카 TV에 태물이 어딨노? 어? 태물 그런 게 어딨노, 얘들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송하기 나름이지. 참, 열심히 방송해오신 분들을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해라 하라고, 어? 은퇴, 졸업시키. 50대 분들도 방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 그분들도 내보다 더 잘 나간다, 얘들아. 예. 요즘에는 이제 우리 BJ들 사이에서는 시청자 숫자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형 UFC 하나만 틀어도 5,000명씩, 6,000명씩 보는데 아무 필요 없다. 풍선이, 요거 많이 터지면 이제 뭐 다, 그냥 뭐, 다 끝나는 거다. 그걸로 그냥 서열이 그냥 정해지는 거야. 아, BJ들 사이에서는 그거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 시청자 수가 안 중요합니까, 형님? 어느 정도만 되면 되지. 소통할 수 있는 정도? 어차피 내 방송은 소통인데. 근데 1,000명 이상 들어오면은 시끄럽더라고, 형님. 그래서 저는 한 300명, 500명이 딱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딱 좋다. 예. 소통하기. 예. 왜냐하면 사람들 글을 그만큼 네가 많이 읽어줄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아니면 그걸 그냥 지나치는데. 예. 응? 정말 네 안티가. 누구 말씀하십니까? 불사무족. 불사무족 말씀하십니까? 여보야, 넌 어차피 1,000명 넘을 리 없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캐런 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큰송 캐런 형. 캐런 형 요즘 좀 뜸합니다. 캐런 형 바로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로.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제자 좀 눌러주시고, 우리 형님들 팬카페 좀 하고 하십시오. 야, 예. 오늘 오는데 차는 안 밀리드나? 예, 저 형님 시원하게 왔습니다. 괜찮더나? 예. 하긴 뭐, 대구에서 부산 뭐. 예, 금방 옵니다. 차가 잘 안 밀려. 예. 아까 오는데 뒤에서 벤츠 한 대가 쌍라이트를 키고 오더라고, 형님. 창문 열어가지고 막. 닝구형 동생인데, 바로 하려다가. 예님, 그 등치가 좀 좋더라고, 예님. 그 장 바로 올리고 바로. 내한테 카톡 왔는데, 형님 중계방에 있습니다. 키표 사라, 스발라마 카톡 하지 말고, 아시는 분이십니까? 팬클럽인데, 그 뭐, 내가 우연하고. 카톡 보내가 생방송 도중에 뭐, 키표 달라고? 스발라마, 기본이 안 돼가 있어요. 방송진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그래. 중계방에서 뭐 하는 기고? 사갖고 써라. 왜 이렇게 항상 뭐 달라고 그러냐? 너희는 주지도 않으면서. 지가 좀 사지. 아유, 동생이 야가야 그래도 얼마나 생각이 깊은데.
예쁜 닝구한테 바짝 쫄았네. 선배로서 선배는 무섭다 임마. 어? 내보다 1년의 선배도 아니고 임마. 형님 올해 저보다 12년 선배네. 12년 선배. 12년 선배라면 미키 마우스. 아니 그 그대로 있어봐라. 형이 미키 마우스 그 대가리 정통으로 한방 때려줄게. 뭐. 어? 미키 마우스 아. 대가리 그 흰 대가리 여기 어? 선배인데 당연히. 이런 또 드립도 필요해 여러분들. 그래야 이제 방송이 사는 거야. 어? 직계 선배는 아니지만은 방송으로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 모시는 거지. 자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이 뜸합니다. 오늘만큼은 팬클럽 가입 많이 많이 합시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자주 볼 거야 이제. 네. 오늘 내가 방송 복귀니까 내일도 뭐 오후 뭐 저녁 할 거 없이 방송. 어 우리 윤럭키 누나 배경기 고맙습니다. 자 우리 럭키 누나가. 어허 백 한 개 감사합니다. 럭키님 백 개 어허. 하나 둘 우리 회장님께서 천대기 고마워. 아이고 부럽니. 자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천대기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 이번 역은 스바로마 역입니다. 형님 오늘 미션 좀 많이 응원 것 같습니다 형님. 다리가 이래서구나. 스바로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푸른님은 내가 잘한다. 예. 푸른님 저번에 니 왔을 때. 예. 그때 맞습니다. 팬가에 팬가셨잖아. 맞지? 예, 맞습니다. 푸른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사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럭키 누나 감사합니다. 우리 럭키님. 팬가 좀 하고 해라. 감사합니다. 팬가나. 아우, 역시 뭐 옆에 팬밖에 없다. 응? 야구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스발로마. 다 방송에 좀 형님 어긋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 흐름이 끊기니까 지금 저번에 처음 방송할 때보다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 처음 방송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재밌어. 지금요 오니까 지금 막 조명도 있고 막 예? 막 짜증나 지금. 일순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음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예, 팬가 감사합니다. 옆에 보고 차에서 내리면 네가 요포냐 그랬다는데 부르님이 닝고님 족발 언제 오나요? 오고 있잖아. 족발 오면 또 맛있게 또 이야기하면서 먹고 또 2차로 또 술도 먹고 여러분들 왜 여포 팬들만 쏘노 이기야. 니 정확하게 야 너님이 이 새끼 뜨거운 소리하고 앉았네. 뜨거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 그렇다 여러분들. 내가 방송을 안 하잖아. 그럼 팬들도 같이 쉬어. 형이 방송을 내가 20일 넘게 쭉 이어서 이렇게 쉬었잖아. 예. 그러면 똑같아. 팬들도 그냥 쉰다. 어떤 팬들은 안 들어오는 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시 형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내가 한번 또 방송을 또 열심히 하면 또 팬들이 또 그만큼 나를 또 좋아해주고. 예, 다시 또 오고. 예, 또 맞습니다. 그래. 방송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방송은 그런데 아까 내 요파도 됐겠다. 예, 요파야. 맞습니다. 네가 쉬더라도. 자 우리 성문이 형님 119개 119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리액션이 너무 좋아 형님 지금. 너무 힘 쫓아가기 너무나 고맙다. 예, 쫓아가기 좀 이상.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아니 형님 예전에 좀 했었는데 오늘 좀 형님 좀. 야 형이 이걸 크게 잡아서 그런가? 아 이 카메라를 말씀이십니까 형님? 빨리 제가 적응하겠습니다 형님. 카메라를 크게 잡아서 그런가?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가시지. 이거는 좀 작게. 맨날 와서 한 개만 쏘고 가는 천안이 그래 어서 와라. 예 우리 천안사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자는 예. 내가 기억이라도 하니까. 예, 기분이 좋은 거야. 예, 한 개만 쏘고. 맨날 와서 한 개만 쏘고 가는데, 수발람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오늘 뭐 여러분 이것저것 이야기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이따 뭐 한잔 먹으면서 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 우리 천안장 형님 두 개 감사합니다. 예, 두 개 감사합니다. 정신 차린데, 수발람 두 개도 쏘고. 여러분들 풍선이, 이모티콘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나도 이거 오늘 보는데, 100개짜리는 형님 똑같지 않습니까? 100개, 200개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형님? 100개, 200개. 100개는 똑같더라. 200개는 똑같아. 200개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한 개 틀리고, 두 개짜리 틀리고, 좀 낮은 거 틀린 것 같아. 작은 거. 이해님, 작은 것들만. 10개까지, 10개까지. 자, 우리 검사님, 헛소리 그만하세요. 졸업시키기 전에. 10개까지 그래 바뀌었구나.
그 공소시효 지난 이야기 하지 마라. 졸업시킨다. 닝구님 어릴 때 교도소설 풀어주세요. 뭘 자랑이라고 수습하려면 그런 걸 푸냐. 어?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자, 우리 자랑. 아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자꾸 막 암흑시대 때 뭐 그런 이야기 자꾸 찰나가노.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할 거야. 그래, 그 너는 계속 그 후손으로 말을 해라. 그래, 천안아. 그래, 고맙다. 어? 그래도 뭐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다. 어? 와, 저번에 7세대가 까불었나? 어, 아닙니다, 형님. 아, 저 승민이가, 이게. 어, 금마가? 아유. 어, 맞다. 하도. 거기 앉아있어. 계속 저는 원래 힘기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앉아있어. 아유, 짜다, 짜. 진짜. 응? 어? 짜다. 보일러 바로 꺼붙다. 내가 지금 추워 죽겠다. 보일러 바로 꺼붙어. 아휴. 공짜다, 공짜. 때렸나? 어? 이렇다, 임마. 이런 사람이다. 이런 대우받는, 대접받는다. 어? 이런 대접받아요, 여러분들. 아, 카드 딱 주니까. 아이고, 안 받으려고 난리가 난 거, 지금. 어? 아, 나 죽겠네, 진짜. 왜 여기 시키는 줄 알겠지? 어? 아, 다 이유가 있다.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인성이 좋으니까 참 이런 복이 있어요, 또. 응? 와, 여포가 덥다 하더라. 아유, 아닙니다. 이거 풀어주겠습니다. 날씨가, 아우, 집이 얼싸로 좋네, 집이. 다, 집 자체가, 어, 겨울에는 따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네, 보니까. 어, 그냥, 어, 편안하게 많이 물어. 예, 알겠습니다. 큰 거 시키겠다, 잉? 와. 아, 찍. 어, 그거 조심해요. 찍겠습니다. 아니, 볼러 켰다, 얘들아. 볼러. 아까 켰다가 끝에는 없다고. 아, 켰다. 이제 음식이 맛있더라고. 응? 뭐, 상가서 나서 오세요. 우렁탈이 누나 보이네. 자, 콜라 이제 다물어. 예, 알겠습니다. 어, 또 여기 중간으로 쭉 땡기. 예, 알겠습니다. 쭉 땡기. 이 집이 맛있더라. 형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형 시켜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어, 뭐 수육도 맛있고. 아, 이야기하라. 승민이가 뭐? 승민이가 형이. 어. 아, 입냄새가 여기서 많이 나도록 하는데, 차에서 막 이야기를 잠시도 안 쉬고 막 이질 하는데. 말 못하게 해야지. 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형, 진짜. 입냄새가 차인데 멀미가 나, 두통이 나, 진짜 거짓말하고. 어? 내 약국 세워갖고 내 저 타이레놀 처먹고 내려갔잖아. 어? 우리 형님 아시죠? 나는 그렇다. 나는 냄새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예. 어? 냄새나는 거. 이마도 아까 오자마자 바로 양말 신대. 어? 아니, 제가 형님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예전에 형님 그 예전에 만나시던 그 여자친구분 중에 그 방구 껴갖고 형님한테 배돼지 복수 물 찰 때까지 그 밟혔다는 그 전설이었어. 살려봐. 예. 그게 아니고 궁디 발로 때렸지. 예. 엉덩이 발로 그냥 니킥으로. 응? 밥 먹는데 뻥 거리길래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엉덩이 바로 그 22살 때인가? 아, 22살 때. 아니, 근데 이 집은 되게 냄새난 거긴 이죠. 음식이 억수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형님. 이 집에. 맛도 맛이지만. 아, 음식 깔끔하지. 어. 이거 한번 봐봐. 억수로 깔끔하게, 이렇게. 어? 자, 여러분들 먹방으로 갈게요. 자, 방송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 본격적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쌈도 김치가 맛있지. 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또 협찬해 주신 우리 꽃돼지, 어, 반야올에 우리 동구에 제일 맛있는 꽃돼지.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르신들 요 근처 사시는 형님들, 예, 꽃돼지 족발 한번 시켜가지고 드셔보십시오.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내미가 형님 방송 보지만 되니. 아들이 그 사장님 아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예. 어.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오신 사장님이 방송 요즘에, 어, 아, 못 봤다고 카드더라고. 예. 아, 사장님도 같이 보십니다, 이게. 어. 예. 야,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다. 와, 굴김치. 아, 굴김치, 그지? 진짜 형 보십시오.
야, 김치 한 개는 이따 먹고 먹으면 돼. 예, 김치 한번 보십시오. 위에 꿀입니다, 이게. 어, 꿀김치잖아. 옆에 문 잘 안 보는 것 같네. 와, 혹시? 됐다, 연동 됐다. 마이크 열라 사자. 이러시면 되지. 그래도 들어. 뭐, 목소리, 야, 내 목소리 들리나? 아, 너 목소리 뭐, 너무 기커리 치면 안 들리겠다. 됐다가 얘네 뭐라? 똑같아. 자, 이거. 예, 형님. 계속 많이 드십시오. 아, 많이 물어, 예. 먹고 있다 또 뭐, 또. 고기가, 보쌈이 되게 야들야들해. 어, 보쌈이.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합시다. 추천 제일 빨리 하는 사람한테 어, 오늘 선물을 어, 기프 365짜리를 어, 자, 여러분들 추천 기가 막히게 지금 제일 빨리 합시다. 자기 이름이 맨 위에 나오도록 어, 여기 앞에 맨 앞에 365짜리 기프 어, 808호님 어, 불기능님 당첨 어, 호프라님 당첨. 자, 빨리 중계방도 그렇고 우리 본방도 그렇고 빨리 합시다 여러분들. 아, 제일 빨리. 나는 형은 초청 이야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은 예. 내가 방송 복귀니까. 예, 네. 당연히 하는 거지. 어, 내년에 꼭 드리겠습니다. 아유. 옛날에 키프도 말았는데, 아유. 여보야, 콜라 모자란 이야기라. 예, 알겠습니다. 응? 냉장고에 있는 거 엄청나. 형님,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응? 어, 몰라. 컵발이 야들야들하게 막 죽이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먹어, 배고프던데. 자, 형님들 좀 먹어볼게요. 예. 계산 당연히 했겠지. 아까 못 봤나? 계산하는데 어? 계산, 어, 계산 안 받으시더라. 계산을 하려고 해도 안 받는다고, 사장님이. 어? 이 집 진짜 맛있다, 보쌈. 근데 우연찮게 시키다가 꼽히가지고 예. 어, 족발 시킬 때 항상 여기 시키냐. 아까 다른 집 시키려고 시키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발로미. 나는 이거 먹자 했잖아 형님들, 맞죠? 예? 이 집 시키려 했는데 형님께서 이 집에 족발이 최고야. 내가 괜히 꼬대지 가는 게 아니야. 응? 그 BJ 꼬대지 가 말고 어? 이름이 꼬대지 족발인데 어, 내가 아까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내가 그래가지고 응? 입맛도 보니까 응? 족발은 꼬대기야. 응? 얼굴 빨간 게 아니지. 색깔이 딱 좋은데 왜? 내가 얼굴이 하얘서 그렇지. 보상 많이 물어. 응? 예. 두 개씩 집어가, 밥 한 모라. 어, 풀이. 풀이 어서 와라. 어, 우리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프로님, 프로님 들어오셨습니까? 아, 우리 프로님 들어오셨네. 우리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나는 자주 시킨다, 얘들아. 근데, 사장님이 저번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비스로 주신다고 협찬. 아, 그렇습니까? 예. 아. 한 달에 한 번. 아유, 굉장히 감사해요. 야, 맞다. 니 그 꼬추 까가지고 정지했는데 그거 자세한 게 그거 뭐 우회된 그게 우회된 건데 그게 니가 어? 뭐 얼마나 크다고 자꾸 그걸 깠냐. 소문을 들을 때는 뭐 누가 번데기 말한다고 하던데. 아, 제가 형님 제가 봤는데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 왜 중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애들이 또 이야기 하더라고. 진짜 뭐 진짜 그거 뭐 화면에 나왔는기가. 아니 화면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만 이야기해봐라. 아니면 그냥 네 손만 그냥 넣어가지고 자세만 취한 건지.
나도 그거는 뭐 자세하게 내가 어? 안 봤으니까 나 영상을 안 봤으니까 제가 지금 수원 이런 60에 올리고 있었는데 님 추천을 많이 받아야지 이제 수원이 올라가도록 하면 추천을 많이 받아야? 예 추천 많이 손이 말인가? 예, 예. 어. 아, 50까지 올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방송을 했지만 10시간 넘게 방송을 했지만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방송하다가 잠시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이 들어가고 살짝 그게 삐지고 손을 끌고 빼면서 이게 딱 붙어가지고 손바닥에 그 생식기가 붙어가지고 손을 빼면서 그게 삐지고 튀어나온 거지 말이야. 아, 살짝. 아, 살짝. 꼴초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손바닥에 붙어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빼주. 야, 씨발, 나도 방송 이제가 많이 보면서 전기 사유도 참 많이 봤지만은, 어? 네네. 뭐, 여자 속옷 노출이나 뭐, 이제 뭐, 뭐, 엿기 방송 등기되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건 내 처음 봤다. 내가 얼마 전부터, 경기 당하기 전부터 좀 조심하라고 했거든. 응? 좀 분위기 안 좋다고. 그러다가, 그 유배 생활 한 한 달 정도 하고, 응? 응.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우리 로켓 형님 몇 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영어 뭐라고? 스바라마 내보다 영어를 더 모르노. 로켓 닮이가 있네. 로켓트가 저기 어떻게 로켓트냐 루스티스 어? 룸티스 알았나? 새끼 하이 마 자 룸티스 형님 여기 감사 편하게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더 몰라요 나는 얼른 여러분 내가 공고 졸업생 아닙니까? 야! 응? 공고 아 전화하지 마라! 아 누군데? 여자입니다 형님 아니 여잔데 왜 그래 아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형님 저는 인자 형님 좀 마음 잡고 살고 싶은데 말인데 아니 원래 만나던 사람이가 아닙니다 형님 근데 왜 전화 오는데 좋다고? 저를 좋다고 말인데 형님 그러게 아 막 짜증나 죽겠네 씨 선명히 번호 알려줘라 그냥 한 방에 해결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안 그래도 아 막 여자 존나 구하던데 아, 삼룡씨 전화번호 좀 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있나? 왜님? 이따가 이야기할래? 그럼 이따 이야기하자, 응? 어, 여포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 게 좀 있다, 응? 여러분들. 그런 연애에 대해서, 응? 좀 물어볼 게 있어, 응? 나한테는 뭐 거짓말 안 하겠지. 그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을 테고, 응? 제 방송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잘 됐다 응? 오늘 잘 됐어 응? 여러분들 제 진짜 형님 요 형님 방송에서 예지껏 지금 진짜 방송하면서 진짜 있었던 썰 다 풉니까 니 어 다 이야기해라 오늘 한참 보면서 진짜 여자들하고의 그런 형님 진짜 오늘 이야기할게 가면 된다 여러분 나도 이야기할게 어, 한참 보면서 썰 다 풀게 오늘 씨발 입맛 썰 내 썰 누가 강한지 한번 봐봐라 어? 나는 형 원래 나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 썰은 무슨 썰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인데 나는 그냥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방송에서 막 왈가불가 하기 싫고 막 그렇거든 내가 이야기하면 놀랄 거야 능구에 맨날 같이 방송하던 여자분 아직 만나시나요? 와이프 내가 애까지 있다 스마트 여보야, 근데 이거 뭐니까? 핀트를 하나 깎았구나. 아유, 꽃돼지 보쌈 너무 맛있네. 음식이 대체적으로 깔끔하다. 특히 김치. 근데 내가 형님 아까 형님께서 그 족발 시킨다 하실 때, 형님 요 점을 시킨데 그걸 시키십시오. 하여튼 이거야. 이 집이 음식이. 나도 동생들 보러 절로 가고 싶은데, 막 부산에도 가고 싶고, 애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외박을 못하니까 좀 커야지 아이 그래 애기 이제 돌 만져나면 돌 언제 하십니까 님? 내년 4월 내년 4월 말씀이십니까 아유 행사가
얼마 지나면 이제 뭐 좀 나아지지. 형님 결혼식 하실 때 저 팬들 오셨습니까? 네. 어 왔다. 아 10명 불렀다. 와 오셨습니까? 네. 캐나팬들만 10명 부르고. 잘 모르면 못 부르지. 삼성 져서 그런가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거 내가 뭔 상관이고. 어? 삼성이 우승을 하든, 어? 삼성이 경기를 지든, 내가 아무 상관없다. 어? 형님, 뭐, 배팅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꾸 야구 이야기 할 말이야, 나. 아까 누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형님. 올림은 삼성 져가지고 기분 안 좋다. 응? 옆에 조심해라, 없어. 나들은 올림이 그거 하는데. 짱깨 먹방도 한번 가셔야죠. 그거야 뭐 늘 먹는 건데 뭐. 동생 들어가지고 씨발 짜장면 사주기 좀 그렇더라. 아이고 그 늦게 해가지고 왜 먹냐 저녁 음식 또. 너 집에 어머니 계시더만. 예, 네. 어머니가 뭐 요리 한 번씩 뭐 해주시고. 네, 안 하십니다, 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님. 부대찌개 이런 거 주면서. 아, 절대 없습니다, 님. 절대 없습니다. 배고프다 밥 시키라. 아, 어머니도 시켜드시나, 그러면? 네, 네. 나는 어머니가 이제 뭐 좀 해주고, 그나마, 그래 먹는 줄 알았지.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이 집 자체가 맛있다. 나는 형은 집에 왔다. 교수님 식사 다 챙겨주시지. 어, 그래. 참. 그러면 진짜 남자 밖에 나고, 이래. 살만하지. 이래도 진짜. 아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냐. 그 해물 된장찌개 아닌가 안에 조개 딱 들어가. 아 얼큰하이 막 된장찌개 맛있지. 어 살짝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어 추천 한 번씩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 한 번씩 합시다. 팬클럽 가입은 지금입니다. 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뭐 뒤늦게 이거 후회하지 말고 어 지금 합시다. 추천 좀 누르고 팬클럽 좀 해주십시오 형님들. 저승 사장님이 어 다섯 중 아이 이모티콘이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오늘은 말할 거야 이모티콘. 어, 자, 다섯 개. 다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포님도 BJ인가요? 어, 예. 방송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아우. 자 우리 시계는 간다. 아 우리 아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제 마사 보시죠. 자 어허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자 용팔이 자리해라. 어 다시 한번 흐름 한번 상 한번 이어갈까. 용팔이님 19개 용팔이 19개 고맙다. 근데 진짜 풍선 형님 말씀대로 진짜 흐름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맞다 흐름이다. 예. 형이 방송을 당연하게 내가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했으니까 흐름이 끊어진 거고 그럼 뭐 누구도 탈 거 없다. 아 다시 그 흐름은 지가 BJ가 다시 살려야 되는 기고. 어 그럼 뭐 분명하지. 어 뒤에 거미는 누가 움직이나요? 풍선이요. 어 쌍둥이 아빠님 어,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 9개 맞아 쏘시고요. 뭔 이용식을 닮아? 이용식. 어? 아니 나는 그 어제 개콘에 오랑캐지. 얼마 전에 봤는데 똑같이 생겼다. 개그 콘서트에 오랑캐 있다 오랑캐. 모자 벗으면 똑같아. 형님 누구 닮았다 소리 맞으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형님 그 가엘이라고 형님. 아 그래서 예, 맞는다. 군복 입은 사람. 맞는다. 예 맞아보시죠. 화면을 조금 낮춰줄게 여러분들. 어 얼굴이 좀 밝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 딱 좋나? 예 괜찮습니다. 어 됐나? 어 이건 괜찮네 그지? 아 이 집 맛있네. 김치가 무슨 와 이 직접 담근 김치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쌈집은 체인점이라서 보쌈을 이제 체인점으로 다 봤잖아. 예. 자 여보야 자 입 좀 닦아라. 네. 이따가 그 한잔 볼 때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좀 하다가 그거 가오리 아 먹어 아구가 예예 근데 뭐 좋아하노?
아구 말씀 좀. 아구 좋아하나? 예, 예. 나 고망이 그런 느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마지막 날 아닙니까? 마지막 날 저랑 함께 합시다. 응? 새벽까지 방송하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이따가 마무리는 또 동생들하고 같이 하고. 드랑님 채팅방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아구 먹었잖아. 아구 어제 먹었나? 딴 건 뭐. 아이고 삼손이님 아유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삼손이님 100. 아유 동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준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야시시님 또 한 개 팬가입 감사하고요. 아 나는 밥 먹을 동생 내가 밥 먹고 오지 말았겠거든. 나는 이제 집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다 보니까 저 니슈 저 채팅하고 있잖아. 네, 네. 저 형 마누라. 리슈 맛은 하디슈 드림 좀 약하다. 먹던 거 계속 물어. 응? 좀 약해. 아 형수 닉네임이 리슈. 야 아들하고 이거 조지수 만약에 방송하면 예네 그 도장 니 깰 수 있나? 저 둘 다 하지 마면 돼. 응? 이제 가드는 이제 순수고 우리는 이제 일반이잖아. 예. 응? 우리는 한 팀이야. 예. 응?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고 가드를 우리가 없애는 거야. 도장을 깨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운하라고 싸우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드를 이제 방치하는 거야. 반잡아 부지 말면 되네. 엄삼룡이가 좀 엄삼룡이 좀 걱정되고. 응? 졸라 재밌겠어. 그 도장이 운동하는 아들 그래서 도로 잡아라 이 말씀 아십니까? 복싱도 깨고 이종 교통도 깨고 딱 해볼게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달리기 육상부로 이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응? 웬만한 스포츠는 전부 다 깰 생각입니다. 아 배구 이런 것도 존나 재밌던데 씨가. 대구에 체육가 많지 말던데. 응? 대구에 체육가 많지 말던데. 많지. 섭외야 다 되지. 섭외야. 근데 여보가 이제 거리가 좀 머니까 야가 이제. 아 나는 형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뭐 한 시간 반이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예네. 방송은 이제 돌아가면서 킬 거야. 주제마다. 방송을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봐라. 스발라만 악의적으로 보지 말고. 스바람들 둘이 나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봐야지. 뭐 그런 그 자세로 보지 말고 우차사 보듯이 개그 콘서트 보듯이 편안하게 봐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 어? 형님 유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유도 뭐? 유도 학원 뭐 이런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 유도도 하고 있님. 응 그래 다 하자. 예. 유도 재밌겠다. 전 유도를 알겠습니다. 맞지? 예, 네. 이게 떡을 구를 것 같은데. 자, 우리 미사일 마치님, 자, 연락이 감사합니다. 아니, 임마, 떼굴떼굴,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저거 힘든 걸 자꾸 초반부터 하려고 하노, 어? 어제 보면 진짜 이제, 지금 이제, 바로 깰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눈빛인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어? 첫 번째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도장 깰지, 그때 한번 보자고. 자, 우리 고은규 누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삼순이 공주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허. 우리 삼순이님 밖에 없다. 응? 삼순이님 밖에 없어. 응? 저 육상 11초, 6초. 니는, 니가 9초로 뛰든 8초로 뛰든. 아무 상관이 없다. 스바나만. 그냥 뭐, 뭐하라고. 니가 뭐, 우리 멤버도 아니고, 뭐. 예뻐야 맛있게 먹어. 예, 우리 공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빠.
아니 뭐 어? 아니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보쌈 하나 찍어먹으려고. 어? 보쌈이 젓가락 닦았는데 보쌈이 없는 거야. 말문 안 빼고. 아, 형님 안 좋아하실 줄 알았다. 빼 말고. 말문. 아구찜 말고 딴 거 있으면 딴 거 시키자. 응? 여러분. 사실 뭐 아구찜이 뭐 배달 시키는 게 다 그래서 그지 뭐 맛이 좀 뭐. 뭐 시킨데 없으면 그 아구찜 시키고. 형님은 항상 1.5리터 이렇게 컵 없이 그냥 그냥 드신다. 형 원래 콜라 안 마신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형 원래 콜라 안 마신다. 이 새끼 나에 대한 정보를 자꾸 어디서 자꾸 듣고 와가. 잘못된 거를 자꾸 듣고 와가. 원래 나는 콜라를 밥 먹을 때도 안 먹거든 여러분들. 콜라를 자체를 싫어합니다. 몸에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원래 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 이런 거 먹을 때도 술 먹을 때도 이런 거 안 먹어. 그럼 형님 막 느끼한 거 드시면 짜장면 먹을 때도 콜라 안 먹어. 그럼 느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느끼할 때는 그냥 물 먹기. 물 먹는다. 예. 콜라 안 먹는다. 형 녹방 봐봐. 녹방에 콜라 없다. 냉장고에 콜라 쓰는 게 들어있는데 다 버리십니까? 화장실에 이제 소독하지. 형 본집이 있자. 예. 본집에도 콜라 얼마나 많은데. 넌 콜라 탄산 좋아하잖아. 응? 저는 먹고 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야 장갑 줄게. 아 그거 먹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막 족발 들고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 여포야. 형이 그거 들고 있으면 그냥 애들이 좀 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텀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니가 그거 딱 들고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족발이 진짜. 나 밥하고 안 먹고 내려왔다 연락하고. 어? 형이 밥 먹고 오지 말았겠다. 밥 먹고 오지 말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형 먹겠노? 그래 여포야. 대구 추우니까. 아니 며칠 전에 대구 추우니까 밥 먹고 오지 말았겠잖아. 옷 잠바 들고 와라. 볼일 없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으려마 내가 언제 뭐 볼일 없다 했노. 왜이카노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택도 없는 소리고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들? 내가 별명이 뭐고 여러분들? 어? 경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응? 형이 별명이 형이 좀 빼면 실패지. 형이 별명 100개 형이 별명이 젓갈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100개 젓갈은 좀 젓갈이고. 아 젓갈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닝 소금까지 들어봤는데 어? 뭐 씨발 그 닝 젓갈까지 하란 말이야. 아니 그런 거 없다. 나는 뭐 다들 애들 뭐 다 편한데. 응?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족발. 아 좀 컨셉으로 가네. 진짜 내 이제 방송이라서 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이 집 족발. 아 네가 엄청 좋아하네. 아 제 형님 족발 잘 안 먹습니다. 너 동네에도 있는가 모르겠다. 제 동생이 장충동 왕족발 방송하는데 그럼 통닭할 때 좀 그래도 먹었는데 족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 근데 맛있습니다. 그놈 집 것도 맛있는데 이 집은 진짜 유명한 그 체인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작하는 거지. 말모라 형 올 때마다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아, 올 때마다 사줄게. 아 말모라. 야 팬가입 좀 하고 해라. 어? 아 네 뭐라니까 나도 나한테 풋바야 잠깐만 먹지를 못하겠다. 아니 야 내가 한 시간 더 올게. 야 한 시간 더 올게. 아 괜찮다. 편하게 물어. 에? 아 괜찮아 편하게 물어. 어 다 물어 여보야. 네 알겠습니다. 아, 배가 안 고프다. 팬가입 좀 하고 해라. 어? 스발람들아. 응? 개새끼들아 너 팬가입 많으니까 인상 바로 굳어지잖아. 어? 그럼 다음에 내보고 시발람들아 뭐 한번 합동방송 하자 이야기 하겠냐? 어? 동생들한테 대구 동생들한테 이야기했지. 야들아 여보 서발람 다 됐더라. 어?
여보 대물대더라. 어? 자, 우리 이쁜 호두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호두님 500개 감사합니다. 자, 이쁜 호두님께서 자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예. Yeah. 자,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절차. 추천자 좀 누르고, 에? 평가 좀 해라. 에? 자, 우리 실내 배경님께서 300개. 형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3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흐름이야! 어? 터진 쪽 좀 해줘라, 씨발 새끼들. 터진 쪽 좀 하란 말이야. 나오면 터진 쪽 좀 해라. 응?